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에픽테토스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 브랜드의 제품은 진짜 믿고 쓴다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신제품인 세럼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번 제품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 또 일반적인 세럼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제품이라 오늘도 리뷰를 꼼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겨울철 건조해서 따가운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라서 빠른 진정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보면 도움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픽테토스의 허벌처 진정 세럼인데요. 이 브랜드를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에픽테토스는 연구원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제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능에 집중한 브랜드예요. 에픽테토스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바로 허벌처 라인인데 이 제품들을 개발한 허벌처 연구원은 마유 크림을 최초로 개발한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효능에 집중한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안에 도좀큰 편이고 이번 세럼도 진짜 오랜만에 출시된 신제품이에요. 에픽테토스의 스킨 크림, 선크림은 모두 튜브 타입인데 반해 이번 세럼은 이런 펌핑형 용기로 출시가 되었고요. 보통 세럼 하면 떠오르는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 아닌 젤 크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펌핑했을 때 흐름성이 전혀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펴발라 보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얇고 고르게 퍼져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겉도는 끈적임 없이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촉촉함에 비해 피부 겉으로 막 광이 좔좔 흐르는 타입은 아니지만 피부 겉표면을 산뜻하면서 피부 속은 굉장히 촉촉하고 편안하게 보습과 진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사용을 해도 메이크업 밀림 없이 되게 빠르게 흡수되고 자기 전에 사용을 해도 과한 유분감이나 속당김이 생기지 않아서 데일리 진정 세럼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 또 하나 특징은 주성분이 정제수가 아닌 자작나무 수액 67.7%로 다른 허벌처 라인의 제품들과 같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아침, 저녁 꾸준히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가벼운 젤 타입 수분크림이랑 사용해도 밀리거나 뭉치는 거 없이 깔끔하게 흡수되고 일반적인 그냥 하얀색 보습크림이랑 함께 사용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조화로웠어요. 그리고 탄력크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는 특히 피부 속의 보습을 채워서 지속시켜준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고 물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합은 에픽테토스의 스킨 크림이랑 함께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토너, 크림, 에센스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꽤 많은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했을 때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제품들이랑 이 허벌처 세럼을 함께 사용하면 보습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다른 허벌처 라인 제품들이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바로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것들이나 좀 푸석해진 피부결, 민감해져서 쉽게 붉어지는 피부, 이런 피부 고민을 쉽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막 눈으로 드러나는 여드름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전후 비교를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꾸준히 사용할수록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쉽게 민감해지지 않도록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세럼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후기를 이렇게 보면 특히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에만 사용하기 좋은 산뜻한 제품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건조하고 알러지가 있어서 여드름은 잘안 나는 대신에 피부가 되게 쉽게 붉어지고 피부결이 푸석하게 일어나고 따가움을 굉장히 자주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한 피부인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보습을 가득 채워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형이라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 세럼은 크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스킨보다는 조금 더 보습 지속력이 높은 타입이라서 자작나무 수액 성분이 잘 맞지 않는 분들만 제외하면 건성, 수부지, 지성 누구나 편안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상시에는 그냥 스킨, 세럼, 크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피부 장벽이 정말 많이 무너졌거나 피부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는 스킨, 세럼, 크림 그리고 세럼을 한 번 더 바르면 피부 장벽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리얼하게 좋은 후기들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24일 환불 제도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에픽테토스 세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